어, 우리 오늘 음, 성취될 말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어, 자를 수가 없습니다 자를 수가 이게. 어, 몸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어, 우리 11절에서 22절까지 천천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물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뭘,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원대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각 바깥에 있는 에게는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로다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낙은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의 축복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쉬는 날인데 오늘 이렇게 수요일에 함께 어, 하나님께 영광 들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 옆에 분과 또이게눈 인사와 함께 어, 우리 성전의 응답을 같이 누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건물이죠. 어, 이 건물에 우리는 각자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 교회 안에 직분을 통해서 또 기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이제 지어 우리가 지어져 가고 세워 가야 할 그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저희가 또음 우리 또 장림 예배잖아요. 저희 이게 장림 예배가 벌써 37주년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예 영귀 온 지가 31년 차인데 어 벌써 이렇게 음 결혼하고 와서 어이 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믿는 자를 주시면 어 하나님 내인생에 반을 드리고 내가 여기에서 우리 후대를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laughs> 지나갔다고 했는데 눈이 열번 깜빡했는데 벌써 이렇게 30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어, 소대지 1의 말씀의 부분은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소대지 2는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제는 나홀로 신앙 안되고요. 구원은 일대일이지만, 이 교회 안에 성전의 축복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세대가 그렇게 해서 갔고,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이걸 만들어 가고 있고, 장막터를 넓히고, 어이 문화센터를 지었고, 본당 건축을 우리가 또 완공하고, 혼당을 넘어서, 이제는 성교 시대가 왔잖아요. 어 작년에는 성교 원년. 올해는 성교 시작으로 네 장막터, 너의,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원단의 말씀 속에, 어, 오늘 우리가 이게 10월달입니다. 10월 달입니다. 음, 10월, 2024년 10월은 어, 우리가 어, 마무리하는 사실적인 이달입니다. 11월은 내년을 준비하는 한 달이고요, 12월은 교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 이 치다거리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일 하고 나서 치우고 일 하고 치우고 아니라 항상 먼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 교제하고 그 말씀 속에 성령 인도 속에 우리가 이제는 어,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보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말씀 안에 들어오고. 어, 이 모든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 이 성전에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대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대질. 어, 우리 신앙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번 주일 서론에 우리 또어 정은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음 우리가 세상의 지식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네 말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했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래요. 이 태초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내거 아닙니다. 아버지, 저 20대 좀 놀아보고 30대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60대까지 조금 놀아보고 가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가겠습니, 가겠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공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뭐라 하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 이 하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땅의 시간, 우리 흐르는 시간은 크로노스, 세월이라고 그러죠 흘러가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잡냐? 말씀으로 딱 잡는 거예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12,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딱 잡는 거죠 계시록 1장 8절에, 8절에 하나님 뭐라고 안 하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마무리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연초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연말에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요한 1서 어, 1장 5절, 이번 주 우리 본문에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래요. 우리가 보이는 이 빛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빛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사고 체계가 바뀌고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과 우리 안에 삐뚤어졌던 모든 부분이 수술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볼수를 쪼개기 한대요. 쪼개기까지 한대요. 깨뚫어보다깨뚫어보다 검이죠? 양날의 검. 이 시간에 메스. 하나님의 어, 이 말씀의 칼로 우리를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질병이 아니에요. 이 사고 체계. 이 생각, 생각. 생각이 진짜 안 바뀌어요. 왜냐?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틀이에요.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결정적인 순간에 언어체계가 없으면 내가 원래 했던 대로 돌아가요 원래 했던 대로 제가 엘베를 타면 5층을 잘안 눌려요 반드시 10층을 눌려요 저는 매일 10층 가거든요 매일 기도회 때문에 주일날도 10층을 눌려 5층을 눌러야 되는데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우리는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의료인들은 어떤 일이 딱 했을 때머리로 움직이지 않아요 몸이 몸이 일사불란하게 일분 안에 모든 게 세팅돼요. 그 한자를 외과 환자가1한 시간 안에 살린다. 오늘 5분 안에 살려야 돼요. 그래서 세팅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 은 빛이시래요. 이번 주에 빛이니까 아, 신난다. 야호 아니에요. 어둠이 드러납니다. 빛은 곧 어둠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둠이 없지. 우리는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은 곧 지우라, 회복이라.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시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지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꼴 좋다. 네 다른 몽댕이한번뜯들어 보자. 이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세번 저주하고. 부인했을때 주님의 눈과 딱 부딪히거든요. 그 눈, 그 눈은 사랑의 눈이었어요. 꼴 좋다. 내가 너나 배신한다고 했지. 그는 눈이 아니에요. 깨투러 보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너왜나 부인했냐고 안 물어봐요. 네가 왜 나?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 전에는 예수님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 못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신대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려고 배신한 게 아니라 겁이 나서 배신한 거거든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한 분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아버지, 내 네, 잘못했어요. 아버지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살려 주세요. 그래. 지금도 우리 주님은 즉시 손을 잡아 주십니다. 즉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기도한 거 것, 답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 왕권이에 왕권 하나님 나라 왕권이 진리입니다. 나를 다스림이죠. 우리 말씀이 나를 안 다스리면 자존심이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돈이 나를 다스려요. 진리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빛이라. 예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 목숨 아니고요. 심장이 뛰는 목숨 아니고요. 생명.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 생명과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의 부분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지만 강단 말씀에 선포된 부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장조조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예요 피조물 아니 피조세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원어에는 티끌 먼지라 그래 먼지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예요 장례식에 가보세요. 마지막 다 끝나고 우리어뼈 가루 해서 탁난거 먼지입니다, 뭔지 생명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흙은 흙이니 우리가 땅에 뿌려질 때한 줌의 흙이죠. 뭘 그렇게 우리가 아동바동 살았는지, 그렇죠? 피조세계, 피조세계. 정말 하잘것도 없는 미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있는 축복된 존재였고 원래 우리가 원래 우리는요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잖아요. 드라마가 다 사랑이야. 하나님의 그참 사랑 말씀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우리가 우리의 현주소가 뭐예요? 그랬던 우리가 우리의 조상 첫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우리가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대적 하나님 같이 되려고 우리 이거 뭐영접 메시지 할때 나오는 네파토리입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나의 본질을 그랬던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된 자였어요. 대적자였어요. 범죄자였어요. 성경은 뭐라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완전 타락, 완전 타락이에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우리 현주소입니다. 현주소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그래서 인생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 병들다 이는 뜻이에요. 인생이요 병든 거야요 태어난 맞아 우리는 하나님 떠난 병든 인생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오는 병은 자연스러운 재앙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영적으로는 고아래요. 고아.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향방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대요 저희 어머니가 친정엄마가 올해 85세인데 이번에 내려갔더니 그러더라고 내 인생을 헛, 헛산 것 같다 하더라고.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거든요 남는 것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이 땅에 땅길 것이 뭐가 남겠어요 이 연세가 85세인데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을 생명 없는 썩어질 것을 향해서 우리가요 너무 너무 열심히 살다가 순서도 없이 가는 그는 저주받은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셨어 하나님만이 우리를 찾을 수 있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료 생명이라.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그 목마름, 목마름 아세요? 저는 정말 정말 목말랐어요. 제가 이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한 영혼이 떠나면 시트를 탁 덮고 영환실에 딱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일이 너무 바빠요. 그 사람의 이 차트를 정리하는 부분에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뭐냐?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차트를 정리하는 건 바쁜데 시트를 다 이렇게 머리끝까지 덮어요. 동곡 소리와 함께 그가 갈 곳은 영안실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왜 순서가 없습니까? 오늘 간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저 누워있는 90세 할아버지는 안 가는데, 왜, 왜... 좀잘 모르겠더라고요. 안가르쳐줘서 그날 밤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왜 인생이 순서가 없냐고 물어봤어요. 양 선생 너무 이렇게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마. 다 그게 인생인 거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그렇다면 예수 안 믿고 싶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생명이 갔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증표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우리더라고요. 영적인 생명은 범죄한 이후에 즉시 떠났고, 삶의 생명은 기한이 있고, 이 기한이 끝났을 때는 영원한 죽음이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 오늘 내가 누구인지, 오늘 이 장에 말하고 있어요. 영전 메시지가 내 파토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장에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냐 11절에 뭐냐 너는 생각해 보래요 생각, 생각이라는 걸좀해 보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그 무거운 머리를 왜 들고 다니냐 이 생각이라는 걸좀해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말을 하는 거예요 네 머리에는 똥 맞췄다고 확 하죠 2장 1절에 뭐라 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죄와 허물로. 죄가 뭐예요? 원죄잖아요? 허물은 자범죄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 너, 너를 살리셨대요. 2절에 뭐라 하냐. 너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우리가요. 문화썸이 무슨 썸이? 아이고, 너무 웃겨. 세상 대학만 나가봐요. 우리 늠는터들이 제일 즐겨? 문화를 빙자한 복음을 탈했으면 안 돼요. 세상 문화는 세상 문화일 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구별된 게 있어야죠. 적어도. 내 자신을 지켜야 할다단엘처럼 뜻을 정한. 내가 우상 앞에 전한 음식은 먹지 않겠노라고. 자기 나라가 왜 망했는지 그는 알았어요. 16살 된 다니엘은. 자기 성전을 지키잖아요? 적어도 우리 넵런터들은 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죠.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다니엘 선 말씀에서 제사를 끊었어요. 하나님 자녀는 우상 앞에 전한 제사밥을 제 먹지 않는데요. 종갓집인 우리 집에 제사를 끊는 거는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 영적인 현 주소는 사주팔자 운명 속에. 내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식? 안 돼요, 내 뜻대로. 남편? 오, 노노. No, no. 절대 안 됩니다. 어우. 불교에서 왜 온수라고 하냐?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지. 1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왜인 완전히 바깥의 사람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그리고 너희는 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자였대요. 그런 우리 이방인 우리 우리가 내가 그런 자였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너무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막힌 그탐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의 피로 오늘 어, 본문 말씀에 하목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목의 응답 하나님과 내가 하목해 되었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합형으로 오신 거예요 합형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우리 이번 강단에 뭐라 했냐 너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어둠에 거한다면, 너는 거짓말쟁이래요 우리 얼마나 거짓말 잘한 줄 알아요? 눈 깜짝 안나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삼자 대면 하잖아요? 빡합니다. 제일 무서운 부분이 뭐냐? 내 인생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 인생을 가지고 노는 가문의 대물림 속에 내가 뿌린 나의 가시와 엉겅기 속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전의 건축의 응답이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 사김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요 야 신분은 회복이 되어졌어 신분은 믿는 순간에 착각하지 마세요 신분이 회복되어진 거야 우리가 애가 태어났다고 바로 커 가지고 직장 가요? 태어났지만 공부는 엄마가 시켜야지. 학교 보내고 영어 시키고 아 학원 보내고는 엄마가 할 일이지. 구원은 받은 우리가 삶의 구원. 영원한 구원은 받았고요. 삶의 구원. 이 삶의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가 이것을 이루래요. 그래서 14절에 오늘 머리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분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머리돌로 오셔서 하나님과 나와 한목하게 했는지 한목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성전이 연결되고 살아가야 될지 이걸요 알아야지 알아야 돼요 공부를 이루려고 시키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해 대학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려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14절에 그러죠.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합형이래. 우리의 합형이래. 우리의 평강, 우리의 합형. 둘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 둘로. 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원수된 거.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원수됐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육체로 치니 그 보혈의 피, 그 물과 그 모든 걸다 흘려서 육체로 자신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들여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의 원죄에 대한 게 뭐냐?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한 거는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죄 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 대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하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대. 법적으로 우리 죄인이에요. 죄와 사명의 법으로 우리 죽었어요. 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이것을 먹는 한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의 법으로 우리는요 게임 아웃 이거를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로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법, 법이로,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법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이는 이런, 이런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두 사람을 한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이 합평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이 내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야다. 이 부부에게만 주는 이함모 체험적으로 아는 거, 우리가요, 예수를 영접해 야 하나님 알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합평의 제물로 와서, 하나님과 나가 막힌 담을 육체로 호시고, 나와 함께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주고, 가까운 이, 이, 이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평안을 주셨대요. 그래서 16절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와 함옥하게 하셨다. 나와 하나님과 함옥되니까 이제 사랑관계, 인간관계가 이제 함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안 되면 매번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주가는 연쇄살인이야 부모하고 싸우고 또 어? 부부하고 싸우고 직장 가서 싸우고 쌍순이가 돼 쌈돌이가 되고 나랑 다안 맞아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데 다너 때문이야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이래요 평안 그 모든 죄값 사망의 법이 끝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올무가 없으니까 평안이죠 평안 평안, 평안이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얻게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어, 완성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은 음, 성경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 예수 어, 그리스도라고 비유와 표현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기초 돌이다 머리 돌이다 주축 돌이다 이렇게 다 표현하는 부분인데 이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어, 건물의 이 모퉁이돌 이 벽과 벽을 이어주는 부분인데 이 벽을 주탱해주는 어, 그런 주축돌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실래요? 네이 모퉁이돌 그 건물, 건물과 한 건물과 한 돌과 돌을 이어서 어, 주는 부분인데 이 모퉁이돌은 뭐, 제가 써놨잖아요 여기에 서로 맞닿은 두 벽을 견고하게 연결하여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 부분을 옆에 예수님이 서 있잖아요. 이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 이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머리돌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부부가 맞아요? 하나도 안 봤는데. 자식이 맞아요? 성교 자 부모와 자식은 성교의 성교 세대가 달라요. 부모와 자식은 세대가 다릅니다. 자녀는 성교예요. 우리 가정에 모퉁이 돌된 예수 그리스가 있는지 아니면 아빠가 모퉁이 돌인지 엄마가 모퉁이 돌인지 자식이 우상이 되어 왔고 모퉁이 돌인지 우리 집에 모퉁이 돌이 뭔지 좀, 좀 체크해 보세요. 점점 예수님이 작아지죠? 작아지죠? 그래서 건물의 이 모퉁이 돌은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이고, 이거는 벽을 지탱해주는 너무 중요한 주축돌이고요.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이 부분이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돌로 어 이렇게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처형시켜서 버려버렸잖아요 내 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퉁이돌을 다시 머리돌로 삼아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함께 지어져가는 정말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 나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또이 교회 안에 우리 성전이 서로 연결하가는이 추출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추출돌이 된 거죠 나의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을 볼게요. 말씀 올려 주세요. 네. 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시편 마가복음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어, 저만 이야기를 열심히 해서 안될것 같아요. 어, 다 모퉁이 돌이 돼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4대웅전 4장 11절 이렇게 읽으세요. 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짐 모퉁이. 우리 장막 털하고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장막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요. 장막터입니다. 이 장막터에 모리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탁 세워져야 부모와 자녀 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정이 또 가문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외인이 아니래요. 낙은네도 아니래요.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건속이 뭐냐? 한 집에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한 건속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건속, 건속. 우리 성전이 각기각기 각기 이어져 있는 거예요. 머리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너무 멋있잖아요. 뭐 성전이 너무 큰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응답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전문 사역도 저희가 있고 교구 그리고 저 우리 또 램넌트구 우리 많은 기관과 부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 건물을 짓고 이 안에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예요. 교회 건물 이 건물 안에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릅니다. 건물은 교회당 건물 이 안에 우리 각자가 함께 지어져가는. 의료성교 안에 우리 또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또 교구는 교구대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응답인데, 21절에,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내 하나로만 있으면 안 돼요. 함께 되어 가는데, 그 에베소서 3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절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 우리 에베소서는 교회간에 대한 이 교회론에 대한 것이 많거든요. 어 6절에 3장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우리가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장막터를 넓히라 같이 이렇게 함께 약속에 참여가,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일꾼이 되어온 거예요 장로님으로 세워졌고 안수지사님으로 세워졌고 권사님으로 세워졌고 기관으로 우리 직분을 주셨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요 너무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목사로, 교사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이함이라. 우리가 왜 직분을 하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몸을 세우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로서 몸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대, 또 찬양인도 하는 사람, 또 설교하는 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각기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가요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제 각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부분이 그래서 그 음, 머리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장막터의 응답 성전 건축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원래는 제가 10분 전에 끝내기로 다 이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아주 조금 늦었습니다 네 결론은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나는 사랑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사랑받는 자잖아요 요한일서가 요한이 지었어요 요한은 사랑받는 자거든요 자칭 자칭 우리는 모두가 나는 요한이야 사도 요한 나는 사랑받는 자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인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원더풀이에요 기모자라 원더풀 사전적인 의미는 놀랍다 너무나 훌륭하다 너무 불가사의하다 너무 경탄할 만하다 어메이징 원더풀 단어가 이것밖에 몰라요 저 영어 잘 못해요 더 이상 영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 단어 하나만 있어가지고 그인 문장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원더풀 정말 우리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자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 놓은 선물이 많을 겁니다 이 원더풀한 우리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이 장막토 안에 멋있는 사람 살 곳이 되는 장막토 나의 항평한 곳이 우리가 지우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크게 해주세요. 아, 그거 하기 전에 사진 한 장만 보내주세요. 어, 그거, 그거 너무, 너무 중요한 사진 빠졌어요. 사진 보내주세요. 사진. 어우. 네네네. 이 사진 보시나요? 저희가 이번에 민도로 성교 갔을 때 망양교회에 그 망양 원주민 교회 성도가 우리가 건너가기로 했는데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기라 그 우들이 못 가고 그들이 저렇게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기는 생명을 걸고 온 거예요. 저기 손을 놓치면 저기는 그냥 쓸려가서 우리는 죽음을 목격하는 자리가 되는 자리거든요. 저 성도들이요 저 물살이 엄청 세거든요. 어, 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소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그의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 우리 진짜 너무 눈물의 예배를 드렸어요. 저, 저, 우리 간사는 알죠. 저, 성도들입니다. 목사님 가정과 성도들이 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린 정말 멋있는 권속들입니다. 네, 이걸 빠졌습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